Els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김영철의 파워 FM. I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김영철의 파워 FM. We used to be best buddies, and now we're not. 아, 김영철의 파워 FM. Oh, so nice. 나나랜드 특별한 정판 오디오북 스타 이즈 본. 저문은 락스타 잭슨 역에 정영석, 떠오르는 팝스타 엘리 역에 박지은, 알코올 치료센터 전문의 그래미 어워드 시상대 역에 김영철입니다. 반짝반짝 아기별도 있다. 참 이쁘지. 저기 엄마 되네. 여기 진에 얼음이랑 레몬 넣어서 줘요. 라이브예요? 누구죠? 엘리? 락스타 잭슨 메인? 정말이었네요. 맞아요, 그 잭슨 메인. 아까 노래 부르면서 봤어요. 그냥 닮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근처에서 공연이 있었죠. 끝나고 한잔 하려고 들어온 건데. 작곡은요? 곡은 안 써요? 내가 쓴 노래는 안 불러요.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음반 기획자들을 만났었는데 뮤지션은 안 될 거래요. 내 코가 너무 커서 내가 안 이쁘대요. 그 말을 믿었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내 얘기 해줄까요? 나 태어났을 때부터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가수가 됐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내 방식대로 들려줬는데 통한다는 건 특별한 재능이에요. 우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려고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잭슨 메인이랑 같이 있다니. 웃기는 건 유명해지면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잭. 어머니는 날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내가 13살 때 돌아가셨죠. 오늘 형이 집에 왔고 난 헛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파서 온 거였어요. 형이 날 보는데 내가 꼭 스타가 된 기분이었죠. 우린 배다른 형제예요. 예전에 쓴 곡이 있는데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당신은 끝내주는 싱어송라이터예요. 내 공연 올래요? 감사합니다.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쓴 곡 들어보시죠. 진짜 좋아요. 잭. 엘리, 그때 그 노래 부를 거예요. 날 위해 불러준 곡. 내가 편곡을 좀 했어요. 난 못해요, 잭. 장난치지 말아요. 날 믿어요.
나랑 계약하고 싶은 음반사가 있대. 우리가 만든 노래가 좋대. 그래. 잭,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설마 질투하는 거야? 기뻐서 그래. 정말이야. 잭은요? 연락이 안 돼요. 잭을 찾아야 돼요. 걱정된다고요. 엘리. 잭. 또 취했던 거야? 얼굴 보니까 좋다. 할 말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다시는 이런 거 안 해. 다시는 당신 찾으러 안 와. 공연은 어땠어? 끝내줬지. 당신도 보면 좋아했을 거야. 그래 엘리. 그렇게 당신 얘기를 해. 당신 노래는 천상의 노래니까. 이건 뭐야? 기타 줄을 잘라서 반지를 만든 거야? 엘리, 특별한 교회가 있어. 마력이 있는 곳이지. 그래, 우리 결혼하자. Letters on the sky burning in your eyes. You look at me, babe, I wanna catch on fire. Now, ladies and gentlemen, Grammy Awards Rookie 신인상 후보를 소개합니다. 잭, 괜찮아? 곧 있으면 발표할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와우, 신인상 수상자는요? Congratulations, Ellie! Woo! Ellie. 엘리 어디가? 당신은 여기 있어. 엘리. 고맙습니다. 남편 잭한테도 고마워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잭 덕분에 꿈을 이뤘죠. 이 멋진 남자와 가수 인생을 시작했고 평생 같이 노래할 거예요. 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잭! We don't know how. 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온 지는 얼마나 됐죠? 두 달이요. 컨디션은 어때요? 계속 이명이 들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봤죠. 어렸을 때 아버지 블루스를 좋아했어요. 커다란 턴테이블 스피커가 있었는데 내 머리를 넣어보곤 했죠. 집엔 늘 아버지랑 둘뿐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 벨트를 천장 선풍기에 묶고 목을 매달았는데 선풍기가 떨어져 버렸죠. 이마도 크게 다쳤고요. 화가 났던 건 아버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더군요. 취해서요? 예. 아버지는 언제나 취해 있었죠. 선풍기가 반년이나 바닥에 굴러다녔는데. 몇 살이었죠? 13살이요. 잭, 얼굴이 좋아졌어. 3주 남았어. 집으로 올 거지? 가지 말까? 절대 아니지. 난 그냥 당신이 술을 끊으면 안 돌아올 것 같았어. 날 처음 만났을 때도 취해 있었잖아. 날 만나면서 더 나빠졌고. 그래서 난 당신이랑 있고 싶어. 그래서 여기 왔고. 난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있잖아 엘리, 미안해. 식상식장에서 그런 짓을 해서 내가 다 망쳤어. 괜찮아 잭, 당신 잘못 아니야. 아파서 그래. 다 괜찮아 엘리. 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엘리 메인입니다. 제 남편을 추모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잭이 저를 위해 쓴 곡을 그 사람을 위해 부르고 싶어요. 온 마음을 다해. Trying to save a part of you. Don't wanna feel another touch. Don't wanna start another fire. Don't wanna know another kiss. No other name falling off my lips. Don't wanna give my heart away to another stranger.